그다음 예, 삼화 알미늄 한번 봐드릴게요. 삼화 알미늄을 매수 가격이 122,600원에 10% 예,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. 제가요, 이게 삼화 알미늄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. 이 알루미늄 박 쪽에서 보면 삼화 알미늄하고 동일, DR 동일이 있거든요. 이 기업은요, PR 잘합니다. 이게 삼화 알미늄 이 기업은요. 그렇게 홍보를 잘해요. 그 대신에 같은 높이 DR 동일은 아예 홍보를 안 해요. 제가 그 이제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해보면서 이제 예 제가 느끼는 점이 야 삼화 알미늄은 너무나 예 영업 활동을 잘하더라.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예 조그마한 그 공시가 나오면 적극적극 공시를 냅니다. 이 기업은요. 그만큼 소통을 잘하는 기업이에요. 그리고 DR 동일은 아예 소통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주가는 싸거든. DR 동일 주가 훨씬 더 싸는데 주가는요. 삼화 알미늄 주가 더 많이 가서 한번 보세요. 이게 나와. 이게 삼화 알미늄 보세요. 이 주가가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?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1조 4천억이에요. 삼화 알미늄. 그다음은 DR 동일 볼까? 이게 DR 동일이거든요. DR 동일 시가총액이 8,500억. 이건요, 원래 DR 동일 주가가 훨씬 더 싸거든, 이게. 이거는 PR을 안 해, PR을.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네, 그죠? 지난주 금요일 날, 얼마? 예, 12%. 이게 지난주 금요일 올라온 이유가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. 이 DR 동일은 제가, 삼화 알미늄 이야기하면서 DR 동일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업종이니까 내가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. 얼마나 이 DR 동일 주가가 쌌으면은, 예, 개인들의 주주 연대를 해가지고, 그죠? 이게 개인들이 주주 연대를 한 거예요. 워낙 주가가 싸니까. 그래서 이거 DR 동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. 예, 3만 원은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니까요. DR 동일 잘 가져가시면 3만 원은 가능하니까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 이게 나와 있는 삼화 알미늄 있잖아요. 이 종목도 워낙 기가 있는 주식입니다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예, 122,600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5% 정도 추가 매수 해보세요. 5% 정도. 예,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얼마? 예, 12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니까. 삼화 알미늄은 예, 지금 10% 가지고 계시니까 5% 추가 매수해서 한 12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, DR 동일은 예, 3만 원 이상 가져가는 전략. 제가 두개 종목을 제가 진단해 드렸으니까요.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